수색견을 동반한 경찰들이 중무장을 한 채 거리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. 미국 LA의 유니버셜 시티 전철역에서 폭발물 테러 첩보가 전해지면서 긴급 경계에 들어간 겁니다. 익명의 남자가 이곳에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보안 수위가 강화됐습니다. 전철을 타고 시내로 출근하는 시민들은 강화된 보안 때문에 가방 검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.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 요원들이 출동해 폭발물 수색 등 경계 태세를 펼쳤습니다. 수사 관계자는 테러 첩보 통지문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정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